일반적으로 이제 디오 센서라는 게 공중 화학식 센서라는 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전기 화학식 센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광학식 센서라고 해서 이런 저희가 회사에서 특별히 개발한 광학 센서만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파장에 지금 보이시죠? 이런 파장에 빛을 쐬 조사를 해줘요. 조사를 해주면은 이 센서막에 산소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빛이 이제 여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빛을 받아서 이제 산소 농도를 이제 측정하는 시스템이에요. 보면은 저희 여기 지금 산소 농도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쪽은 이제 보통 수돗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산소를 제거한 거예요.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죠. 8.7 몇이었는데 지금 7.3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반응 속도도 빠르고요. 일반 전기화학식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설명을 하면 좀 전문적인 설명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극공이랑 전해질 용액이 있어요. 그 용액 사이에 이제 이온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소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광학식 센서라고 하니까 이런 전해질 용액을 교체할 필요도 없고 전극공에 이제 이물질이 부착이 돼도 저희는 그런 교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거의 반영구조이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